옛날에 인터뷰 하나 볼까? 그래? 우리네 그림 돈으로 사서 자기 딸 유학 보내려는 사람이야. 우리네 목숨까지 저런 사람한테 팔려가야 돼? 야, 돈을 내고 그런 소리를 해.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이 정도 삼켜야지. 난 얼마든지 삼킬 수 있어. 그렇게 못하면 내가 우리 부모랑 뭐가 달라?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망고 딴다고 자기 딸 아프네. 보지도 않는 사람들. 오은경 기자. 내가 이내 치료비 낸다고 해서 나에 대한 조사 멈춰야 할 필요 없습니다. 오은경 기자 동생 돕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생각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려고요. 9,500만 2,400원 수납하셔야 되는데요.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그 돈 내가 냅시다. 할머니,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내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후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 내가 내는 걸로 애엄마랑 얘기 끝냈는데. 저희 고모 할머니세요. 이내 아프단 소리 듣고 선뜻 치료비를 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죠. 이 사람들 다 가라고 해라. 뭐 참 고마운 일인데 다른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면 되지 않니? 어르신, 이내는 저희 재단에서 선발한 자학생입니다.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이내의 비범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서예요. 저희한테 이내를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 자네를 알아. 이름이 박재상인가? 네. 자네 부친을 알았지. 박일복 씨. 젊었을 땐 부친이랑 땅 보러 많이 다녔는데. 아무튼 이 돈은 내가 내겠네. 카드 되죠? 일시불.